차를 타고 이동해 조금 독특한 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. 이곳은 신비로운 지형과 아름다운 새를 동시에 만날 수 있다고 한다. 역시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은 다음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공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. 그렇게 걷기를 한참. 철제 전망대가 보인다. 대체 무엇을 보기 위한 전망대일까? 바로 남미 대륙에서 가장 큰 싱크홀이 눈앞에 펼쳐진다. 폭 295m, 깊이 105m의 거대한 싱크홀이다. 아이, esse calcário subterrâneo foi dissolvido pelas águas do lençol que criaram uma caverna, no começo cheia d'água e depois ela esvaziou, formando uma caverna vazia. Aí o arenito, pelo próprio peso da rocha, afundou. Está formada há 200, 300 mil anos.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새가 있다. 그 주인공은 바로 홍금강 앵무. 놀랍게도 홍금강 앵무들은 이 아찔한 절벽에 둥지를 틀었다. 자연이 빚어낸 기이한 지형 위를 자연이 그려낸 아름다운 새가 날아간다. 이곳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. 거칠고 낯선 환경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새들의 비상이 아름답다.